오늘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의 그 하이라이트인데, 우선 사사기 6장 34절을 좀 볼까요? 바로 앞에 부분인데,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35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이제 사방에서 병사들을 모았죠. 그래서 모두 몇 명을 모았는가 하면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많이 모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7장에 넘어와서는 이 3만 2천 명을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수를 줄여 나가십니다. 이게 몇 명까지 줄죠? 예, 300명까지 줍니다. 자,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수를 줄여 나가세요. 거듭 반복해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를 줄여 나가십니다. 근데 8장에 가면 미디안 군대의 수가 13만 2천 명이에요. 13만 2천 명.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대적하려고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이 수를 줄여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 수가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더 많은 수를 모으는 방법 외에는 전쟁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방법을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하십니다. 줄여 나가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두려움의 시체는 뭐죠? 수예요, 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수를 모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과 하나님의 걱정의 시각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걱정은 뭡니까? 너희들이 수가 많으면 이 승리와 구원이 그 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할까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를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이해와 달라요.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어느 프레임에 속죠? 바로 이 규모, 그다음에 크기, 수, 이 프레임에 속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사울이 입혀준 옷을 입고 나갔다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버리죠. 그리고 사울의 무장을 벗은 다음에 그는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자이언트인 골리 앞에 서서 중요한 외마디 하나를 던집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한마디가 뭐죠? 이 할례 없는 백성이. 누가? 블레셋이.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이 할례는 누구의 소속이라는 상징적 몸의 흔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상징적인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을 규모와 세력과 크기로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을 뭘로 이해했죠? 크기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세력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유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회사에 몇백 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몇천 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거기 부르셨으면 수만 명이 몰려와도 거기 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원소도 넣지 않고 포기하고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항상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요. 근데 이러한 프레임이 사실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도 너무 무섭게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주된 관심사가 너네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냐? 교인들 몇 명 출석하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고 호기심이니까 어떤 교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보 앞이나 또는 인터넷 앞에 정확하게 큰 글자로 명시해서 과시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허영이 자극이 돼서 점점 어떻게 되죠? 자꾸 허수가 벌어져요. 과장수가 일어나요. 이건 정확히 뭐죠?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거짓입니다. 거짓. 교회 공동체가 거짓을 도모해서 되겠습니까? 허수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사실 그 안에 어떤 프레임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인가 하면 바로 이 규모와 크기와 수의 프레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태도예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자꾸 교인들은 그냥 단위예요. 그냥 수에 불과합니다.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의 일이긴 하지만은 건축을 하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그 IMF 어려운 때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액수가 이게 벙해지더라고요. 그때 이자가 보통 18%, 20%예요. 이자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내는 이자가 한 6천만 원, 5,800에서 이자만 6천만 원 이렇게 내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어느새 내 눈에 바뀌어 있더라고요. 누구도 눈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혹독하게 다뤘던 적이 있죠. 그 사랑의 매로 제가 그 프레임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헤어나올 수 있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이러한 속성은 사실상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를 향한 기대에도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친 과잉적 기대는 굉장히 자녀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 인생은 그 아이 인생이에요.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자기가 아쉬웠던 생의 어떤 영역이나 부분을 아이들에게 투영시켜서
마음속에 긴 끈을 가지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피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종영된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같지 않은 그 드라마를 봤죠. 그건 거의 과장됐을 뿐이지 이 한국 땅의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큐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드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 여룹바알이라는 하는 기드온과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뭐 했다? 다퉜다. 자, 여기 보세요. 여룹바알. 여룹바알. 이건 바알과 뭐죠? 다투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의역이 된 해석인데 바울과 다퉜다는 말은 바울과 다퉈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이렇게 불리워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제압하시고 이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어떤 대적이든지 어떤 규모든지 사실상 이 이름 속에 뭘 감췄는가 하면 승리는 기정 사실이다. 이걸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속에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언약되어 있고 그려져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직함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직함은 없어요. 뭐 묘비에 목사, 장로, 권사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지는 성도. 제가 묘를 남길지 안 남길지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혹시 남기게 되거든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목사라고 하지 마라. 성도. 최고의 고귀한 직책입니다. 예? 목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맡았던 역할이고 기능일 뿐이지 거기다 왜 직함을 써요? 사장, 송태근 뭐 이런 거 쓸래요? 예? 과장. 이사까지 했음 뭐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직함을 얻기로 하기로 하자면 아마 수십 개는 될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성도. 성도라는 직함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죠. 버러지 같은 피조물을, 죄인들을 예수의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진리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행렬에 끼움을 받은 존재예요. 끼워. 예? 그래서 같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승리의 냄새를 피우며 입성하는 거죠. 우리의 대장이 최종적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개세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별로 안 놀라우시는 말인데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무슨 샘 곁에 진을 쳤어요? 좀 화면을 좀 보십시다. 하롯, 그 다음에 뭐예요?
샘 곁에 진을 쳤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하롯이라는 말이 사실은 간단히 얘기하면 떨다 그 뜻이에요. 떨다. 떨다. 언제 떨죠? 무서울 때. 무서울 때.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겁이 많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많게 생겼다고요? 겁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겁이 없어진 동기가 있어요. 이건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고백인데,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머니가 너 여기 그대로 앉아있어 그러면 오줌을 지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말주변 없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사람 앞에서.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주 앞에 세움을 입어서 힘들어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나 무슨 강의 끝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려요. 3일 기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저희 가서 인사를 안 해도 돼요. 인사할 틈도 없지만은. 예? 그런데 제가 이 겁이 사라진 동기가 사실 소명받을 때 겁이 없어졌어요. 고3 때, 보통 고3 때는 여름 수련회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저는 갔어요.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예비고사라는 걸 다 쳤어요, 저희 시대는. 근데 저는 빨리 졸업을 해서 돈 벌어 어머니를 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에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를 하고 주산 부기를 배웠어요. 부기라는 말 요즘 쓰나요? 예, 뭐 장부 정리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주산을 배웠는데 어쨌든 2급을 땄어요, 그때. 그러니까 무슨 대학 준비를 안 하잖아요. 여름 방학 됐는데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그래요. 그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고3이 딱 두 명이 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 하나는 목사님 아들. 얘는 운명이죠, 뭐. 예? 걔가 이름이 이제 외자인데 저랑 이제 아주 친한 친구죠. 걔는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게 소명인지 몰랐는데 무슨 선교사나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없고,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는 밤인데 저 강원도에서 오신 황아목의 전도사님이 어쩜 그렇게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지 막 애들 다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양철지부니까 비는 쏟아지니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잘 들지도 않아요. 마이크 시스템도 막 찌직거려가지고. 근데 저는 왜 그 설교를 그렇게 집중했는가 하면 그 내용 때문입니다. 이분이 아주 단순 무식하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돌아보니까 그게 무식한 메시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뜨거운 지옥의 불못에. 그때는 그런 흑백 스타일의 메시지가 굉장히 대중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철딱선이 없는 저로서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강렬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 메시지를 내내 들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걸리는 한 사람이 툭툭툭 불거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아주 봉건주의적인 그 경북, 아주 그
봉건 사상의 쩌던 분이에요. 저희가 제사가 아홉 상이었어요. 그걸 다 어릴 적에 봤어요. 그러다가 일찍 33세, 아버지 연세 33세. 근데 제가 33살 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내 나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저는 그때 막 결혼을 했을 때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이가 넷이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되나.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아이들 막 떼굴떼굴 구르고 애들이 졸다가도 또 기도시키면 다 기도를 또 그렇게 떼굴떼굴 굴면서 해요. 그래서 나는 멀뚱히 앉아있다가 비가 오는데 밖으로 나갔어요. 그 몇 발자국 떨어져 강사 숙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문을 두들겼죠. 문을 열더라고요. 파자마 차림으로 강사님이. 놀래요. 웬일이냐. 여쭤볼 말씀이 좀 있어서요. 그러면 비가 오는데 들어오라 그러든지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주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센스는 없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서서 비를 맞으면서 질문을 했죠. 우리 아버지가 33살 되시던 해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 근데 오늘 전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아버지가 그럼 혹시 지옥 가셨냐? 라고 이제 공손하게 여쭤봤죠. 그러면 좀 애가 와서 그렇게 참 절실하고 절박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좀 말 표현이라도 애둘러서 그렇지만 혹시 아냐 뭐 지나가다 십자가를 보고 갑자기 띵 하신 경험이 있다든지 그건 모르는 거 뭐 이렇게라도 설명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혹시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셨냐 여쭤보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럼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 붙이고 물러서 가지고 요즘 말로 이게 뭐지? 해서 비를 맞은 채로 미사리 강변 쪽으로 나갔어요. 미사리에서 했거든요, 수련회가. 나가서 비가 철철 오는데 미사리 강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엎드려져가지고. 그 순간이 제게는 소명의 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제 마음속에 그때 가졌던, 새겼던 다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때는 목사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네요. 그게 소명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희뿌연 새벽이 밝아오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천성적으로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조그만 일에도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도원의 스토리를 저 8장까지 쭉 읽다 보니까 그게 송태근이더라고요. 기도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송태근, 김철 뭐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응?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놓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만들어가는가가 이 기도원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다른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검증을 시켜줬는데도 정작 싸우려고 그러면 또 뭐 하나 끄집어내요. 지지난주에는 우리 양털뭉치 시험 봤죠? 예. 아니, 한번 거기만 젖었으면 됐지, 뭐 또 다음날 마당만 적게 해달라고 그런 쓸데없는 조건을 내밀어요. 근데 참 눈물겨운 거는 그 철딱선이 없는 검증의 요구에 하나님이 묵묵히 대꾸해 주신다는 거. 눈물이 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여기 진친 지역이 하로 떨다 그 뜻이에요. 떨다. 이 기도원 스토리 속에 이 떨다, 두려움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하필 이 셈이 떠는 셈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떡한즉?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유는 명백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실체에 따른 프레임이라면 이 13만 2천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같은 프레임으로 달려들려면 더 많은 수를 모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시고 줄여가는 방법을 채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손이 너를 구원케 하였다 할까요? 내가 줄이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줄이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함께 출정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모아진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몇 명이 간 거예요? 2만 2천 명이 간 거예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만 명 남았어요. 자, 이게 분위기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0명이 놀다가 7명이 할 일 있다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래요? 폭망. 분위기 폭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 다 새는 거예요. 사실은 간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의 사기는 어떨까요? 야, 전쟁 끝났다. 안 그래도 걱정과 전쟁이라는 건 두려움이 실체란 말이에요. 생사를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함께 했다가. 그럼 만 명의 느낌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뭐 전쟁 하나만한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전쟁에서 구성요소가 네 가지입니다. 자, 무기, 병력, 전략과 작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기. 그 두려움은 어느 영역에 속합니까? 사기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이겨요 못 이겨요? 그거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수요 강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땐 그만 제가 지금도 철이 없지만 철이 없어가지고 실명을 말해버렸어요. 제 친구 중에 요즘은 학교 짱이 있었어요. 학교 짱이. 근데 키가 제 여기 와요. 그럼 몸이 무슨 존이 아니에요. 호리호리해요. 이거 뭐 한 조각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무도 걔를 못 건드려요. 그게 이제 학교를 전체를 잡아먹은 아이예요. 그럼 걔가 싸움을 잘하냐? 안 되죠. 그 체격 가지고. 떡대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한번 이렇게 싸우는 걸 봤어요. 나중에는 이런 곤만한 애들이 무릎 꿇고 빌어요. 제발 그만하자고. 어디까지 쫓아갔냐 하면 집에까지 쫓아갔어. 가방에 벽돌 들고 집에까지 쫓아간 거예요. 걔 엄마가 빨리 빌어라, 빌어라. 다친다. 이건 얘하고 붙으면은 그 소위 이제 깡닭으로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그 걔를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나 싸움의 원리나 뭐 스포츠 경기나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제일 그 전율스러운 말이 절대 질 것 같지는 않다 너한테 이런 표현들이죠. 이게 입으로 하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입 담당이.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 손흥민 선수가 그 한 번 화나는 걸 참지 못해가지고 퇴장당해서 팀 전체 아주 중요한 경기를 망쳐버렸잖아요. 지난 37라운드 때. 아, 이건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일이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싸움이든지 전쟁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여기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두려움이 이들을 지금 휘감고 있었어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어떡하니? 많으니. 아직도 많다 그거예요. 2만 2천 돌아갔는데 3만 2천 중에서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 하신지라.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얼마예요? 그리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자, 여러분 이제 이 양자의 액션을 가지고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300명의 행동은 어떻게 돼 있죠? 300명을 잘 보세요. 300명이요. 그러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물을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좌우를 경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네? 아, 실제 좌우를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 300명은 경계심이 뛰어난 병력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탁월한 병사로서 남겨야 되겠다 해서 300명을 남겼을 것이다 라는 A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거 어떻게 먹었다는 거죠? 그냥 개처럼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경계심이 느슨한 둔한 병력들이기 때문에 이건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게 맞을까? 어느 게 맞을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예? 여러분, 그러면 300명을 남긴 진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적은 쪽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묵상하면서 읽어, 들어보세요. 아,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길 보세요. 자, 이 둘을 가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어느 쪽을 택했다는 거죠? 적은 쪽을 택했을 뿐이에요. 이유는 앞서 이유와 같습니다. 2만 2천 명을 돌려보낼 때 이유와 같아요. 이 백성들의 승리가 기정사실이지만 많으면 자기들의 수와 용기와 전략으로 이겼다 할까 하여 그냥 많은 쪽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돌아간 거예요? 무슨 또 7천 명이에요? 9,700명이지. 9,700명, 만 명에서.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 그래. 근데 이런 분들이 성품들이 좋고 은혜가 있어요. 대충 계산하는 사람들. 자, 성경을 보세요.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몇 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쪽을 택한 것 뿐이에요. 여기 무슨 경계심이 좋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사람들의 좀 너무 지나친 유추지, 그거는 근거 없는, 가장 명쾌한 거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쪽을 택했을 뿐이라고요? 적은 쪽을 택했을 뿐이라고. 이유는 하나님께 승리의 근거가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번역상에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새번역 성경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다음 절.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300명은 식량과 나팔을 누구 거를 지금 돌려받은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식량과 나팔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게 좀 생략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8절 중반절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데 사실 14절까지 다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제가 10분 안에 이 14절을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좀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적진과 이스라엘은 맞닥뜨려져 있어요.
일촉즉발의 공포와 위기감이 전운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진영 지금 몇 명 남았어요? 근데 저쪽은 몇 명이에요? 13만 2천 명이에요.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네, 여기 전부 합하면 몇 명입니까? 12만? 아, 13만? 수천 명이에요. 그러면 이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300명과 퍼센트지를 계산해 보면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도 안 돼요. 1% 확률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남겨진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이 1% 확률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전쟁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렇게 전운이 고조되고 두려움이 최고조로 달해 있을 즈음에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근데 새번역에는 이게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뭘로 돼 있죠? 넘겨 주었느니라. 어느 게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장을 강의할 때 거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돼 있습니까? 줄 것이라고 돼 있습니까? 근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현실은 미래예요. 근데 성경은 과거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미래 완료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쓸 때는 항상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으로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번역은 그냥 문법 그대로 미래 시제를 썼고 우리 개역개정은 완성된 그림으로서 시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써요. 완료형 과거 시제를. 그러면 이 승리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져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기정사실화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불화가 이름이에요. 이름. 예? 예.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걸 간파하셨으니까 아직도 당연히 두렵죠. 저쪽은 10만이 넘는 대군을 갖다 놓고 지금 진치고 있는데 코앞에 지금 3만 2천이 있던 것을 2만 2천 돌려보내고 만 명 남은 걸 9,700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300명.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그러니 상식적으로 두려운 것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렵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13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거를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강조해서 읽는가를 잘 보세요. 이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본문을 보시면서.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그 보초 둘이 경계를 하다가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근데 굴러 들어와 앞에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보리떡이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보리떡이 그 장막이 보리떡이 그 장막을 쓰러뜨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주제가 뭐죠?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레헴, 떡, 보리떡.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하찮은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상태. 그랬더니 이 꿈을 병사가 해석을 해줘요. 미디안 병사가. 자,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어떠세요? 예? 마치 무슨 사건과 같냐 하면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수아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라합이 한 얘기죠. 정탐꾼 들켜가지고 지금 이 집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다 같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라합이 간증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이스라엘 스파이들 앞에. 그 이스라엘 이 두 스파이는 이스라엘 정탐꾼 중에도 아주 둔한 사람들만 뽑아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들켜요? 아무데도 못 보고. 그리고 뭐 듣고 나온 거예요? 라합 간증 듣고 나온 거예요. 라합 간증 하나 듣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간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돼요, 메시지. 지금 이 밤에 보초 쏟은 미디안 병사 둘이 나눈 대화는 누구에게 지금 메시지가 됩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승리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의 이 규모와 크기와 세력이 우상이 된 세상 앞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